저는 이번 대선이 참 의미 있는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만배의 녹취록이 어제 그 뉴스타파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개가 됐죠.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는 증거죠. 우리가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되는지. 사법부도 여태까지 제대로 도의치 못해서 검찰이나 사법부나 제대로 수사를 안 했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적폐의 중심이 사법부, 검찰과 사법부 우리가 드러났죠. 거기에다가 이제 언론의 형태를 제대로 봤죠. 대장동 주인을 이재명 지사라고 몰아세우면서 대장동권으로 얼마나 몰아붙였습니까? 그러나 막바지에 윤석열과 박영수의 그림자들이 보이는 법조 카르텔의 냄새가 나니까 그들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것 같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부터 조져야 하는지 분명히 드러났죠.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분명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그동안 숨어서도 그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던 대한민국의 그 악의 축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답답하다, 제대로 개혁을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2016년만 해도 정말 좋은 검사들도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게 윤석열이었었죠. 그렇죠? 우리는 한순간 좋은 검사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검사들은 검사들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분명히 여태까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70년 동안을 싸워왔습니다. 70년 동안. 그러니까 늘 우리는 싸워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늘 언론 욕을 했지만, 언론은 바뀐 것은 없고, 그들은 오히려 종편의 힘은 더욱더 막강해졌습니다. 거기에 언론과 검찰이 짜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인지 정말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국민, 국민 외칩니다. 가장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인간들이 선거 때만 되면 국민과 정의를 찾고 민주를 찾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국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 세력들이 만드는 정당이 바로 민주정의당이었어요. 이번에 정당 이름이 윤석열의 정당 이름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니죠. 대한민국 적폐, 그리고 검찰의 힘이죠. 정확히 보면. 그렇죠? 검찰의 힘으로, 언론의 힘으로, 사법부의 힘으로, 죄를 짓고도 감옥에 가지 않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살아왔던 그 70년의 안 좋았던 역사들을 우리는 드디어 그 싸워야 될 대상을 이제야 알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우리는 5년 동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왜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몸이 부서져 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간절한 대선을 맞이했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 원인은 드러났죠. 검찰과 언론과 바로 판사, 사법부들은. 이 검찰, 언론, 사법부, 이 세계를 개혁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혁명을 얘기하면 빨갱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 같아서는 개혁이 아니라 한번 작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단한 번도 저들은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늘또 다른 범죄를 꿈꾸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혁명적 변화, 대한민국은 개혁을 갖고 얘기하는 순간 저들에겐 또 다른 적폐 카르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죠. 이제는 결실, 마지막으로 바둑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마지막 하루 단한 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미 투표를 했지만 나 대신 투표할 사람 분들 한 명씩만 여러분들이 찾아내신다면 바로 그게 승리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더 힘드시겠죠. 답답하시겠죠. 이런 답답함 선거 때마다 느끼고 싶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죠. 이런 언론과 검찰, 수사하지 않는 검찰,
윤석열은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요, 윤석열은 대선 후보도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의 대적이 될 만한 정당이 될 수가 없는 정당이었어요. 모두가 그들의 편이니까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도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대한민국을 바꿔내야죠. 저는 이번 대선을 언론이 만들어 놨던 가장 나쁜 프레임이 바로 비호감 대선입니다. 이재명은 비호감이 아니에요. 이재명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처절했던 우리 6.25 이후에 살았던 민중의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런 정치인을 쟤들이 볼 때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적폐 카르텔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민중의 서름과 민중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 그런 아픔을 아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정권 잡을 때 그들은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저들은 늘 박근혜, 윤석열, 이따위의 정치인들만 대통령으로 만들라고 할까요? 흠이 많은 사람, 약자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반드시 대통령을 만들어야지 갖고 놀기도 쉽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 대한민국은 언론의 세상, 그 언론이라는 게 악의 축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만큼 가장 나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번 대선은요, 힘들지만 많은 걸 깨닫게 하는 대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언론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조중동과 수많은 기레기들과 맞서서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론이 돼서 그 가짜뉴스와 싸우고 이재명 후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 앉아있었고 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방관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이 자리에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이 지켰고 윤석열은 검찰과 언론이 지킨 후보예요. 과연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이재명은 국민이 지켜낸 후보예요. 윤석열은 검찰과 언론이 수사하지 않고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러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거예요. 마지막 하루까지 끝까지 피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후보도 힘들게 왔고 여러분들도 힘들게 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하루 한 명, 두 명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부터 얻는 표는 정말로 플러스 되는 표라고 생각해요. 지금 똑같은 선상에서 서 있는 이런 기울어진 언론과 검찰에 수사하지 않는 저런 윤석열이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민주시민들이 이재명을 여태까지 지켜냈고 이 선거를 팽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내일 우리가 바꾸는 이 한 표는 바로 플러스 1, 내가 하는 한 표가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3이 되고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일 하루 여러분들 모든 걸 던지십시오. 모든 걸 던져서 내일 하루 집에 있지 마세요. 전화 돌리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 오죽하면 저도 그래요. 길거리 그냥 나랑 같이 길거리에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투표를 했나 안 했나 그게 더 궁금하고, 밥을 먹는 식당에서 이 식당의 주인이 과연 투표를 했을까, 1번을 찍었을까, 2번을 찍었을까, 그게 더 궁금하고, 그만큼 간절한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는 진정 우리가 이뤄내는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론만 탓할 수 없죠. 언제까지 검찰만 탓할 수 없죠. 그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들은 이제 멈춰야 됩니다. 이제 그들은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를 국민이 잡아줘야 돼요. 그들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입니다. 자기네들이 맘만 먹으면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대통령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아니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다행히 여러분들과 제가 있어서 너무 멋진 우리 동지들이 있기에
쓰러지지 않고 다른 동지가 쓰러지면 일으켜서 같이 싸우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생활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터질 것 같죠. 불안하시죠. 그 가슴이 왜 터질 것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분노예요, 분노. 윤석열만큼은 아니잖냐.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된다 그래갖고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가 잘 사는 사람이 되고 내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왜 나보다, 이재명 후보보다 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예요. 응? 왜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왜 눈물밖에 안 나요? 이런 현실이 슬픈 거죠. 저렇게 민중을 대신해서 나온 후보가 눈물로써 얘기 들을 수 없는 저런 이재명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윤석열이라는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과 비교되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눈물이 나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해야만 하나.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후보,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정말 믿음직한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를 치러야 되냐. 그런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노를 바로 투표로 승화시키면 돼요. 저는 모든 걸 던졌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요. 방송 안 해도 됩니다. 정말 대선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 마지막 소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 같지 않은 새끼, 그렇죠? 우리가 가장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요, 인간 같지 않은 새끼들과 같은 공간에 있고 인간 같지 않은 새끼에게 권력을 줘서 그 사람에게 지배받는다고 생각할 때 가장 분노스럽습니다. 그러잖아요. 가장 분노스러워요. 적어도 이번에 대한민국의 저 적폐 연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을 수밖에 없는, 뻔합니다. 윤석열이 됐다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전부 식음을 전폐하실 거고 멘탈 잡는데 한 달은 걸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터벅터벅 훌훌 털고 또 촛불을 들어야 되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해고 얼마나 국민적 낭비입니까? 절대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지금 모두가 뛰고 있고 모두가 모든 걸 던지고 있어요. 정말 상상하기도 쉽지 하기도 싫은 그런 피눈물 나는 이제 바로 하루가 남았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죠. 윤석열은, 이재명은 누명을 썼고 윤석열은 가면을 썼다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그 가면을 우리가 벗겨줘야죠. 그래서 속았던 사람들에게, 저 봐라, 윤석열은 정말 대선이 끝나면 감옥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들 특히 서울, 경기 이쪽에 지인들 있나 꼭 찾아보시고요. 이쪽에 엄청난 표가 걸려 있습니다. 2,500만 표. 거의 5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권자는 정말 우리가 내일모레 있을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윤석열 50억을 처먹었다 그래도 수사를 안 하고, 김만배가 윤석열이가 봐줬다 그래도 수사를 안 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그냥 5년 지나가는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시험 하나 합격해서 모든 세상의 권력을 누리는 이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주식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언론이라는 공공의 목적이라고 공익성을 보도한다 그러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언론들, 이제는 누구와 싸워야 될지 아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왜 힘드신 줄 아세요? 분명히 말씀드릴까요? 옛날에는 적이 누군지 몰랐을 때는 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적이 누군지,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군지 모를 때는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나만 투표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군지 보이니까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렇죠? 싸워야 될 상대를 아는 순간
저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저들에게만큼은 지고 싶지 않고 저들은 반드시 괴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역대 대선을 치르면서 이만큼 대한민국의 언론, 그 다음에 검찰, 그 다음에 사법부가 썩었는지 이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투표한지 투표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아는 만큼 힘든 거예요. 응? 아는 만큼 힘든다는 건 무슨 말이죠? 주변에 이런 대한민국의 악의 축들을 모르고 윤석열에게 투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힘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거가 끝나도 우리는 끊임없이 밭갈기를 해야 돼요. 모르고 찍은 나의 국민들, 나의 동료들, 나의 지인들, 나의 이웃들, 그 사람들이 다시는 저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저 역사적 반민족적인 정당을 절대로 투표 못하게, 우리는 이번 대선만이 밭갈기가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5년 동안 또 주변에 저들의 악행을 알리고 해야만 5년 뒤에 똑같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대선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그래야만 이재명 정부 5년을 성공적인 정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문재인 정부의 5년이 지지율이 막판까지도 높으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지키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지키겠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품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끝까지 성공한 대통령,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5년을 지켰잖아요. 이제는 더 큰, 이제는 아예 이재명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대통령이 돼도 이재명을 흔들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 대통령 더 간절하게 지키려고 하면 대선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은 주변을 또다시 밭을 갈고 왜 이재명이 옳았는지, 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악의 축인지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끊임없이 일상생활로 우리는 이 밭갈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응? 정말 이 참 이번 대선은요 많은 변수가 있죠.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 그리고 대선 막바지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많은 변화가,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 그리고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도 있었고요, 우리에게 불리하게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윤석열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아무리 어떤 변수가 생겨도 윤석열만큼은 아니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왜 수백만 수천만 명이 광화문 그리고 서초동에서 우리가 왜 촛불을 들었습니까? 응?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 말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정치적인 언어에 불과하죠. 여러분들이 주권자이지만 선거 때만 되면 여러분들의 표를, 그리고 저의 표를 기대를 하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대접을 받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충 말씀을, 우리 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내일 하루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압승을 할 수도 있고 박빙의 선거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정말 분위기 좋고 매일 여론조사가 돌리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얼마나 저들이 조바심과, 쟤네들은 짐은 명분이 없거든요. 안철수와의 적폐 연대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갈라치기를 하고 얼마나 나쁜 짓 했습니까? 20대 남녀를 갈라치기 하고 진보와 보수를 갈라치기 하고 지역을 갈라치기 하고 얼마나 많은 갈라치기를 해갖고 자기네 표를 모았습니까?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는 저런 자들이 대선의 대통령 후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권력을 줘도 그 사람들은 반대편에 항의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사람의 직권을 지지하지 않아요. 이번은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외국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번 대선, 이번 대한민국의 대선은 오징어 게임이다.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이재명을 잃고 싶습니까? 저들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면 가만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대선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래서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입니다. 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로 죽을 테고, 많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많은 민주투사들은 끊임없는 검찰과 언론의 공격을 받을 테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순간 검찰의 힘이 정말 군사 독재보다 더 힘든 검찰 공화국을 보게 돼요. 적어도 이재명이 돼야만 윤석열이라는 죄를 짓고도 감옥 가지 않는 자들이 이게 엄벌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보세요. 대선 토론에서 특검 받겠습니까? 안 받는 데잖아요. 응? 특검 안 받는 데잖아요. 죄송합니다. 방송 중이에요. 그런 거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